자기로부터 캐치너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요 아가는 샹그릴라. 아, 샹그릴라 백금이었어? 이렇게 귀한 아가였는데. 제가, 아, 제가 밑에다 요렇게 해갖고 분갈이를 했었네요. 오. 너무 단단해졌어. 너무 단단해졌어. 근데, 이제 화분이 너무 커지고, 분갈이도 또 해야 되고 해서 2년이, 만 2년이나 지났어요. 그래도 뭐 나름 분갈이 잘 해놨네. 어머, 얼굴이 이제 빈약, 헐빈해져가지고, 이런 녀석을 이렇게 소환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어우, 아까워, 아까워. 아까워, 아까워. 저렇게. 뿌리가 대단한데, 이제 화분, 벽쪽을 타고서 뿌리가 이렇게 많이 생긴 거지. 근데 얘가 수영이 이래갖고 적심 자국이 있구나. 수영이 이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어떻게 심어줘야 되지? 이제는 너무 오래돼서 안 돼. 그냥 잘릴래. 벌써 떨켜를 만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그냥 가까이서 해가지고 저 그냥 이렇게 해주려고. 이게 수영이 의미가 있지가 않아요. 이제 이렇게 오래된 애들은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건이분, 요 건이분은 제가 로맨스 다육에서 실방할 때 우리 구독자님께서 선물을 해주셨는데요. 약간 조금 헐빈해. 약간 조금 헐빈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 요 얘기를 심어주려고 하면 약간 좀 헐빈하지만 여기다가 넣어서 건이분에 넣어서 분갈이를 해야만 합니다. 더 큰 화분에 있었습니까, 지금. 화분 사이즈도 좀 줄이고, 이 건이분을 제가 지금 여기다가 종길 농기 신발을 식재했는데, 너무 예쁘거든요. 사실 얘가 다른 애 식재에도 충분히 가능한데, 여기다가, 어디? 스베리. 여기다. 좀 넣고, 저는 목대가 팍 늘어지는 게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많은 분들이 좀 자연스럽게 좀 하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인 취향이 목대가 늘어지는 게 싫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기가 밑에 있는데요, 제가 아기를 좀 이렇게 살짝 좀 묻어 놓을 거예요. 그냥 지가 타고 나오게. 수영이 참 만만치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해서 아가를 살짝 이 정도만 해놓고, 자, 이렇게 약간 조금 헐빈한 느낌이지만 어쩔 수 없는 이런 짝꿍을 어쩔 수 없다 그래. 건이분 짝꿍으로 빨리 분갈이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너무 예쁘죠? 아니, 건이분 너무 예뻐요, 여러분들. 이렇게 건이분에 짝꿍으로 분갈이를 해 주었고요. 자, 그리고 문제 있는 애기를 제가 또 이제 갖고 옵니다. 이 홍포도가, 아니 이 홍포도는 그때에도 그 깍지가 있어가지고 제가 깍지를 막 잡아서 힘들게 깍지를 잡았는데, 이번에 또 보니까 깍지가 또 있더라고요. 진짜 어쩜 이렇게 누구야, 어떻게 해야 되냐고. 홍포도 물 많이 먹고 잎 찢어진 것 좀 봐봐. 이파리가 그냥 휘떡휘떡 다 찢어졌어. 목대에 애기들은 다 말라 삐뚤어져 가지고 이거는 살리지는 못할 것 같고, 홍포도가 아메치스가 새끼를 그래도 좀 잘 내줬잖아요. 그러니까 홍포도도 새끼를 좀 잘 내주더라고요. 이렇게 엉덩이 밑에 이렇게 깍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깍지가 뿌릴 때 엉덩이 밑에를 이렇게 잘 뿌리셔야 돼요. 여기 보면 살아있는 깍지들이 약을 뿌렸어도
생장점에도 있고 또 있더라고요. 다 해서 겨우 잡았다 생각을 했는데 또 재발했어, 재발했어. 자꾸 지금 이런 애들은 제 손에 되게 가까운 데다가 제가 놓고 계속 약을 하는 거예요. 잡아야 되는데 깍지. 깍지를 잡아야 돼. 깍지약을 이렇게 제가 진짜 겨우 잡아놨거든요. 그러니까 다 잡지 않은 거지. 다 못 잡은 거죠. 이렇게. 그래도 녀석은 깍지약을 좀 쳐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자, 요 녀석은 제가 와, 얘 진짜 제가 지금 좌절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제 엔시노처라 얘를 뽑아야 되나? 근데 이 정도 되면 뽑아서 봐야 되지 않나 싶은, 그렇게 지금 안 좋은 컨디션을 지금 하고 있어요. 컨디션이 꽝이야, 꽝. 안 좋아. 이거를 뽑아야 되겠다.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 이 엔시노 철화를 뽑아서 봐야 되겠다. 제 엔시노 철화가 완전히 이렇게 됐어. 망가졌어. 뽑아서 뭐가 어떻게 된 건지 확인을 조금 하고 조치를, 마른 잎을 지금 뗄 게 아니라 조치를 취해야 되면, 목대가 일부 좀 고사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목대 고사한 게 있는 것 같아서 아이고, 제 엔시노 철화가 완전 엉망진창. 어머, 제가 아무 말 안 했어요?
저 머릿속으로 엄청 많은 말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오디오 송출을 안 했나요? 웬일이니. 여러분들 요거는 제가 좀 뽑아볼게요. 마른 잎을 지금 다 뗐고요. 물을 줘도 반응을 못하고. 와, 엔신호 철아 진짜 속상하다. 물을 안 먹여서 이런 건가? 물을 먹였으면 되는 건가? 물을 지금 줄 타이밍에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건가? 근데 뿌리가 고사를 했는데? 고사를 해버렸는데? 아, 새뿌리가 지금 하얗게 나고 있네요. 새뿌리가 조금씩 나고 있는데 모양이 진짜 지금 형편없어요. 아, 여기 지금 고사했죠. 고사하고. 와, 여기도 지금 고사해서 새뿌리 나고 있고 이쪽 목대가 고사했어요. 그래서 지네들이 지금 새뿌리를 지금 내고 있고요. 한쪽만 고사를 했으면 괜찮겠는데 나머지는 그냥 살려서 갈 수 있으니까. 와, 이러면 답이 없어. 이러면 노답이야, 노답. 이러면 답이 없어. 진짜. 자. 아, 너무 큰, 이제 너무 크, 이 집이 너무 커졌어. 이렇게 이제 망가진 애들은, 그냥 저는 풀분에다가 그냥 다시 넣어요. 풀분에다가 그냥 넣어가지고, 풀분에서 다시 그냥 조금, 풀분이 뭐 잘 크냐가 아니라, 풀분이 뭐 잘 크겠어요? 그건 아니고 그냥 제가 이제 뭐 예뻐지나 안 예뻐지나 맨날 감시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냅두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그냥 냅두고 여기서 그냥 정신 차릴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보습성이 좋아서 성장하기에 더 좋아요. 화분에 제가 뭐 배수층은 뭐 자그마한 그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화분 사이즈들이 좀 이렇게 있는 데다가 식재를 해놓으니까 확실히 보습성이 더 좋아서 다육들을 여기다 넣어놓으면 덩치가 더 커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냥 여기다가 아이고 이렇게 이제 이 녀석은 이렇게 해서 그냥 요 정도만 남았으니까 이제 이렇게 그냥 살려놔야지. 이렇게 해서 만들어놔야지. 엔신호철아 이렇게 못 키웠어. 못 키웠네. 못 키웠어. 진짜. 이번 시간에는 얼굴 좀 줄이고 분갈이를 해야 되고 하는 다육들 계속 지금 소환해서 추워지기 전에 또 좀 더 추워지면 물 반응 또 못해요. 물 반응 또 못하는 때가 또 금방 오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어떻게든지 조금 먼저 이렇게 정리를 조금 하고 분갈이도 좀 해주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문제 있는 다육들 소환을 해가지고 제가 케어를 좀 해줬습니다. 저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깍지 있고 쭈글거리고 그렇네요. 그럼 다음 시간 다시 봬요. 안녕히 계세요.